정강정책 개정을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이 5.18 민주화 정신을 새 정강에 담기로 했습니다.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후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포함한 지지층 확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 과거 반성이라는 표현도 담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성찰의 뜻까지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통합당 새 정강 초안의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. 정강정책 특위는 국민통합을 위해 민주화와 산업화 모두를 계승한다며 민주화 정신엔 5.18 민주화운동과 60항쟁 등을 명시했습니다. 지역과 이념, 세대 갈등을 넘어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존의 출발이라는 의미. 3.1 독립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문장이 추가됐고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도 우회적으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정강은 비대위와 정국위 등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당명 변경 작업과 병행할 예정입니다. 통합당은 회의실 배경을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란 문구를 내걸었습니다.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 발언을 따온 것으로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TV조선 김정우입니다.